또 섬진강 주변으로 호피 탐사 왔는데 있는가 없는가 또 보고 있으면 또 보여드릴게요. 여기가 호피 같은 게한점 있는데 긴가 아닌가 또 한번 볼게요. 아이고 뭐 찍었구나. 호피가 많네요. 근데 작아도 예쁘게 나왔죠. 귀엽게 나왔네요. 또그 옆에가 한점 있는데 이 호피는 미석 같으네요. 조그마하니 미석이네, 미석. 애기 호피가 한 점씩 보이네요. 이거 한점 보이죠? 불때가 끼갖고 시익감이었고 아닌 것 같이 보이죠? 이쁘게 닦아봐야 되겠네요. 색깔이 너무 아름다운 덫이 한점 있네요. 진짜 아름답죠? 아따, 이쁘다. 때가 껴서 그렇지 진짜 아름다운 색깔이네요. 너무 이쁘네요.
달달한 부피가 가끔가다 이렇게 한 접시 보이네요. 또 여기 보이죠? 큰 높이는 없고 이렇게 자잘한 것이. 그래도 색깔은 다 이쁘네요. 달아질 대로 달아져 갖고 반질반질하냐 호흡도 아닌 것 같이 보이네요. 진짜 잘 달아졌죠? 이거 누가 보면 호흡 잘 갔어요. 호흡이 아닌 줄 알지. 어찌다가 호흡이 한 점씩 있는데 달아질 대로 달아져 갖고 호흡도 아닌 것 같으죠? 아주 이쁘게 달아졌네요. 그래도 깐다깐다 대님께 이렇게 잘자른 애기 호흡이라도 한 점씩 보여온 게 그래도 재밌네요. 호피는 아니지만은 또 아주 이쁘게 잘 생긴 거예요. 한 점이 이렇게 보이네요. 진짜 멋있는 산초경이죠.